여전히 대본을 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녀. 3층 생활을 고집하는 데에는 이 아이들의 사진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곳에 자리한 아프리카 아이들의 사진. 그녀는 대본을 보다가도 문득 아이들이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백스테이 내 아이야. 옛날 잊어먹고 요즘 애들이 많으니까. 백혜를 비하네. 매일매일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치? 아, 그쵸. 보니까. 지금은 이제 더 컸을 거야. 얘는 내가 후원하는 이거 말고요. 또 이제 선물금 보내주거든요. 생일이나 뭐 크리스마스 선물금 모아서 이렇게 황소를 샀다고. 황소 데리고 사진 찍은 거야. 써있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워. 송아지 사준 거 잘 키우고 있네.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 그녀가 아프리카 아이들의 손을 처음 잡아줬던 1992년.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 봤습니다. 1992년 주말 연속극 사랑이 뭐길래를 끝낸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티오피아를 함께 가자는 봉사단체의 제안으로 그녀의 유럽 여행은 아프리카 봉사 여행으로 변했던 거죠. 가벼운 마음으로 찾았던 아프리카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녀는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참담했습니다. 애들 눈을 찍으세요. 눈. 이런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그녀는 참으로 죄스러웠습니다. 새털처럼 가벼운 아이를 품에 안은 그때 그녀는 품에 안은 아이가 자신의 몸에 새겨진 검은 문신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도 이제 가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흔하게 안 갔어요. 더구나 내전이 막 전쟁이 끝나가니까 이게 드라마라면 참 좋겠다. 이 전쟁 일어났던 게 그리고 아이들 여기 피난 게 토마토 케첩이면 좋겠다. 드라마처럼 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듬해 그녀는 내전이 끊이지 않는 나라 소말리아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게 현실이 아닌 드라마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전쟁과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참상을 알리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언니 또 먹었어. 언니 또 먹어. 언니 또 먹었지? 네가 가져. 손에 가져. 네가 먹어. 네가 먹어. 네가 먹어. 아우 고집장이. 어머 지금 먹어. 내가 주는 건 안 받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걱정하죠. 그래서 아이 그 서울 죽을 일이라면 서울에서도 죽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던 생각나요. 우리 남편이 걱정했죠. 말릴 수도 없고 말린다고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얘네들이 지금 같지만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 거예요. 한 아이 하나씩만 책임져주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24년 동안 아프리카는 물론 세계 곳곳의 빈곤 지역을 방문한 그녀에겐 이제 103명의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2019년까지의 후원금을 미리 기부한 그녀.
전 세계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그녀는 바로 엄마입니다. 당연해요. 뭐 난 누구 얼마 누구 도와줘서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더구나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말하면 안 돼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한 일보다 더 크게 알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가면 매스컴에서 따라오잖아요.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하고 있는 거를 찍어서 방송을 해야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그걸로 또 그 아이들을 돕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안 알리고 싶어도 아, 이건 나한테 운명 같은 거구나. 내가 한 일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내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서 그게 무한할 뿐이에요. 무한하고 나 이렇게까지 좋은 소리 들을 그게 없는데 그치만 그렇게 알려져야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나라의 참상을 알게 되고 그런 얘기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해요. 훌륭한 배우가 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어떤 정치가의 한마디보다 정말 영향력이 있다고. 좋은 배우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그랬어. 그냥 난 연기만 했으면 좋겠어. 연기로만 평가받고 싶어요. 몰입하지 않으면 전 되지가 않아서 딴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나는 몇 번을 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봐야 돼. 나는 책을 미리 받으면 더 잘해요. 자꾸 보니까 책을. 연기 안 했으면요 정말 현모양처가 됐을 거예요. 나는 내 앞에 놓인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난 말할 수 있어. 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려면 그 일을 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은 정말 죽기 살기래요. 나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고요.